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,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여러분,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. 저희도 여기 거의 손님들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저희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뭐 우한에서 지금 많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저희는 또 이제 잡초를 또 먹는 법을 배웠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놨어요. 요거는 자 보세요. 달맞이꽃 뿌리예요. 달맞이꽃 뿌리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곰보배추 아시죠? 곰보배추 청을 담가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요만큼씩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곰보배추하고 이 달맞이의 이 뿌리는 같은 효능이 있다고 보면 돼요. 왜 요즘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?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막 열나면 춥고 떨리고 막 그래서 열을 내려야 되잖아요. 열을 내려야 되고 그 열나는 거에 중에서 요 기관지하고 또 기침, 기관지, 천식 또 뭐라 그럴까요? 하여튼 왜 떨어지지 않는 감기가 있어요.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? 어떤 분이 끊임없이 기침을 했대요. 끊임없이 기침을 했는데 그거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막 일하러 오셔갖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아주 정말 요만큼 곰보배추 담가놓은 게 요만큼 있었대요. 요만큼. 요만큼 있었는데 아 그럼 이거라도 가서 먹어보라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 줬대요. 정말 씻은 듯이 기침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열감기라는 것은 여기에 염증,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든요. 호흡기 질환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염증을 삭혀주고 그 다음에 그 열을 내려주고 소염작용을 한다고 해서 염증을 내려주고 해열작용하고 염증 소염 해열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요 달맞이꽃 뿌리하고 요 곰보배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. 자 지금 제가 여기 자 여기 끓이는 걸 한번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끓여놨는데 요 가까이서 한번 좀 찍어주실래요? 여기 네 요거, 요거만 비춰주세요. 그리고 요거를 얼만큼 쓰느냐면 자 4g에서 6g 정도 제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. 자 끓고 있는데 아이고 꺼졌네. 아이고 가스가 없어. 어떻게 잠깐만요. 가스가 없어요. 가스 좀 갖고 올게요. 거기서 있으세요. 죄송합니다. 가스가 없습니다. 자, 끓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스가. 자, 요게 달맞이꽃 뿌리예요. 여러분, 달맞이꽃 뿌리. 그 다음에 요거를 비춰줘보세요. 여기. 요거 자세히 좀 이렇게 비춰줘보세요. 자, 이거는 만병초라고도 하죠. 만병초. 천식이나 항염, 기관지, 인후염 이런데 굉장히 좋은 거죠. 이것도 똑같아요. 똑같은 역할을 해요. 여러분 요즘 감기에 가장 좋은 거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한다면 요 만병초하고 요 월견초라 그러죠. 요거를 조금 요거 요게 달맞이꽃 뿌리 요 두 가지를 같이 요렇게 요것도 드셨다 요것도 드셨다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어떻게 먹냐면 요거는 자 요렇게 자 요만큼 자 요렇게 해서 보세요. 요렇게 해서 이게 원래 그 저기 뭐지 곰보배추가 굉장히 쓴맛이거든요. 쓴맛인데 청을 담갔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. 전혀 쓰지는 쓴맛은 없고요.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달맞이꽃 뿌리 자 달맞이꽃 뿌리는 자 6g 정도니까 4g에서 6g 정도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딱 요 정도 자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. 요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정도를 끓이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. 4g에서 한 6g 정도니까 뭐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들게 들어갔는데 상관없어요. 자, 이거는 물을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. 색깔 이쁘죠?
요즘 그 폐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천식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은 기침 감기를 못 이기거든요. 기침, 인후염, 기관지염, 인후염. 그런데 굉장히 좋고 해열에도 굉장히 좋은 이 두 가지. 요건 만병초라고도 하고. 자, 요거 두 가지인데 요거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. 달맞이고 뿌리예요, 이거는. 좋습니다. 전혀 잡내 없고요. 어우, 향도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고. 여러분, 요렇게 해서 색깔 이쁘죠? 요렇게 끓여서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드시면 감기를 요 겨울 지금 올해, 왜냐면 겨울에는 추우려면 아주 추워야 되는데 별로 춥지가 않아서 이렇게 전부 다 감기 때문에 폐렴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잡초를 먹는 법을 배웠잖아요. 그러니까 달맞이꽃 뿌리랑 그 다음에 곰보배추 요거를 청을 담근 거랑 같이 교대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의 감기는 충분히 이기고 지금 우한 폐렴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우리도 먹을 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거든요. 자, 여러분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